중국은 대한미사일 등 미국의 함대를 타이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거부 전략을 펼치며 미국의 공격에 대항했습니다. 중국의 해군 전력을 다 끌어모아도 미 해군을 상대로는 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예전부터 해군력 증강과 함께 비대칭 전력의 투자를 통한 A2AD 전력을 확보하여 도련선의 유지 확보와 해안 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미사일의 접근 거부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미사일을 섬에 배치시켜 놓으면 미 함대가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잡아낼 SM3 와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지는 오래지만 미사일 한 개로 함선 하나가 두동강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즉 이 대한미사일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타이완 섬에 연합군 상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 대한미사일부터 먼저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만군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물자 지원선을 파괴하는 중국 잠수함대의 견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한국 해군이 담당을 했고요. 미 함대는 그 사이에 타이완 섬과 중국 연안에 배치된 레이더 등 정보 수집 자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때 미 함대의 미사일만으로는 모든 레이더를 다 파괴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 의해 평택을 공격받아 많은 국민들에게 중국과의 전쟁을 하라고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국인 중국과의 전면전을 하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에 배치된 전투부대를 함부로 뺏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훈련교관, 해군 함대, 전투기 부대, 수전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전투부대를 빼지 않고 대만의 지속적인 전쟁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인데 한국에는 따로 대만까지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무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미사일이었죠.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전략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현무4까지 개발이 완료됐죠. 한국은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무미사일은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수단이고 핵전력이 없는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동맹이 주변에 한국 말고 더 없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타이완 섬에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연안에 있는 모든 레이더 기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죠. 이렇게 진행된 연합군의 작전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연합 함대가 물자 지원선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 함대와 한반도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레이더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죠. 이는 미국의 정보 자산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다 파악한 상황이죠. 특히나 중국 연안에 있는 레이더 기지가 사실상 모두 반파되었는데요. 현무포 미사일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확산탄까지 달아놓아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시켰죠. 심지어 지하화된 시설들도 파괴를 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무포 미사일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은 24m 수준이며 이는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 가장 능력이 좋은 GBU-57의 관통 깊이 60m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덕분에 중국은 A2AD 전략의 운용을 위한 표적 확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합함대는 대만 해협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초계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잠수함을 찾아 잡아내기 시작했죠. 점차 제해권이 연합군에게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공군기들이 오키나와에 직결하여 점차 중국군으로부터 제공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방공무기들은 미 함대의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고요. 제공권과 제해권만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하고 레이더 기지까지 박살났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대만군의 화력은 아직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일부 지역은 대만군에 의해 탈환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해권도 점차 연합함대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완 섬에 있는 중국군이 고사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연합함대가 어떻게든 대만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타이완 섬에 있는 수십만의 병력을 살리고자 도박수를 띄우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에 대한 보복 전략을 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함대들은 전부 오키나와로 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잠수함을 초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중국 내부에서는 소부농 세력들이 한국과의 전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일부 공격하여 연합함대를 한국 쪽으로 오게 하고 그 사이에 모든 전략수단을 쏟아부어 타이완 섬을 점령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견제 세력들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중심의 독재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독재체제가 되면 주변의 간신들로만 가득해집니다. 충원을 하는 집단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지상군을 투입하여 공격하자는 희대의 오판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북한도 동해안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려고 압박을 넣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북한군이 동해안을 휘젓고 다니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중국은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평택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도시들과 대전, 세종과 같은 지역들이었죠. 사실상 한국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랑 상관없는 전쟁에 끼어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한편 한국까지 중국에 의해 미사일 공습을 당하고 있으니 미국은 더 이상 피해를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병력을 빼내어 대만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본토에서 온 육군 병력들을 동원하여 총 7만 명의 병력들을 대만에 상륙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이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공격을 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북한이 먼저 동해안에 대한 침투를 하면 그 이후에 중국군도 태안에 상륙한다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작전 실행 전에 엎어지게 됩니다. 북한은 정말로 눈치를 잘 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을 공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전쟁이 3차 세계대전급으로 커지게 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화력 자산이 베이징과 평양으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북한이 동해안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한국 공격은 작전 진행 막바지에 북한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중국군도 혼자서 한국을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다만 미사일 보복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공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며 빨리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판단하고 5일 뒤에 대만에 대한 상륙을 전격 감행해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받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 A2AD 전력을 직접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미사일 전력을 통해서 말이죠. 현무 미사일이 이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입니다. 화린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군의 소규모 공세가 있었으나 번번이 막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만조차 제대로 다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해권과 제공권까지 연합군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타이안선 내부에 있었던 중국군들은 보급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안선 곳곳에서는 약탈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죠. 중국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여론도 늘어나게 되었죠. 왜 그런 오판을 했냐고 말입니다. 사실 중국의 정치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중국은 모든 권력이 시진핑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무한데요. 견제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한 명에게 집중된 권력은 오판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이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한 곳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협상을 하려 해도 연합군들은 즉각적인 타이안섬에서의 퇴각과 대만의 국가인정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중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핵전쟁을 하고 말죠. 평화를 위한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으나 계속 결렬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화린에 대규모 상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만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쟁이 발발한 지 1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상륙한 이후 연합군은 중국군을 타이안섬에서 몰아내기 위해 반격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국군이라 한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을 상대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축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중국군은 파렴치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미군을 공격하는 전략이었죠. 대피소에 숨은 민간인들 사이에 중국군이 숨어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미군은 어떻게든 민간인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외신 보도를 통해 전달되면서 일부에서는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와전된 것이었죠. 이런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는데요. 보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서 중국군의 무장 상태가 많이 빈약했고 많이 굶은 상황인지라 예전처럼 넓은 작전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서 중국군을 타격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정말로 큰일이 나게 됩니다. 이러다가 대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 같으니까요. 핵 위협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대하면서 중국의 핵 위협을 무시하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하자 대만에서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이 오히려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민간인을 동원해서 방어를 해도 중국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수가 필요했죠. 이러다가 전쟁에 지고 대만 침공이 실패를 하게 되면 공산당 권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변국들의 반응도 점차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지라 중국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핵 위협을 받지 않으면 진짜로 핵무기로 공격을 하여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자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이안섬의 중국군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타이안 동부 먼 바다에 핵폭탄을 투하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이끈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이후 81년 만에 이루어진 핵공격이었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